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블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주분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변동폭을 크게 키워주는 하루였고요. 많은 종목군들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낙폭 구간을 좀 크게 만들어주는 하루였어요. 저희가 또 이런 시장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성 대응 방안은 허브리핑을 통해서 매일매일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HLB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오늘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뭐 인공호흡기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시간 외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치료제 관련주들 또한 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응급진료 관련주들은 시간의 상한가를 조금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HLB는 사실 크게 부각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백신 관련주도 그렇게 큰 폭의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HLB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장에서 뭔가의 특징적인 움직이나 코로나19 관련주들로 엮여서 움직여주는 움직임은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많이 아쉽죠? 제가 이제 HIV 관련돼서 브리핑을 올려드릴 때도 눈에 말씀드린 키워드 중 하나가 코로나 백신 이슈로는 더 이상 반응하지 말자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모멘텀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코스닥이 대세 상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게임 섹터 자체가 이제 리레이팅을 받았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주도주급 섹터로 올라와 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코스닥은 바이오가 주도 섹터에서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그 다음 상승장을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움직여야 되고 그 안에서 HLB도 충분히 주도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도주급 종목이다라는 관점을 지금 제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계속해서 코로나19 이슈로만 움직여져 버리게 되면 HLB는 앞으로 이 딱지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코로나 백신 회사에 투자한 HLB 끝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뭐 유통을 하고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HLB는 말 그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관련 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거지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로의 강도 자체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이슈로 움직여주게 되면 제로의 강도가 매우 약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매직권에 걸치고 그 가진 익스큐즈를 만들어 가지고 주가를 한 타임 끌어올린 거지 다른 코로나19 관련주도 움직인 폭 대비해서는 HLB 이거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네, 그죠? 이 정도는 사실 움직여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코로나19 관련주도 제대로 바닥부터 시세분출 나와줬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졌습니다. 한 타임 다 해먹었고요. 근데 HLB는 지금 이슈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손바뀜을 해주는 구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손바뀜이 아닙니다. HLB 완전자에서 FA를 흡사합병 결정했다라는 이슈도 나와주고 있는데 FA 흡사합병으로 인해서 이 껍데기를 바꿔주는 과정을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일련의 작업 절차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예전에 12만원과 예전에 14만원이라는 가격밴드는 정말 중요한 구간이고요. 거기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받아낸다라는 겁니다. 그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내고 손바뀜을 해주고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입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물량은 뺏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매도를 안 해요. 에라 모르겠다. 난 끝까지 전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죽어보자 하시면서 버티는 분들이 대단한 수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중납폭을 좀만 만들어주고 주가를 조금만 빼줘도 사실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어하고 여기서 손절치고 에라 모르겠다 개잡자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모든 작업을 걸치기 위해서 그 다음 12만원과 그 다음 14만원에 가주기 전에 만들어주는 전형적인 한타임 손바뀜을 해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움직임과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가격 조정은 많이 나와줬으니까
기간 조정만 나와주는 포지션 확인을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매직 구간 걸치고 올라가려면 최소 6에서 7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간 잘 버티고 나중에 저 위에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저 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HLB 영상 깔끔하게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희 허브인즈TV 홈페이지도 꼭 한 번씩 좀 와주세요. 저희가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 챙겨드리고 있어요. 3분 허브리핑, 제로브리핑, 특가 이벤트 등등 많은 혜택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꼭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모든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HBTV 천사입니다.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HBTV 천사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